연말쯤에 잘 계시나요? 이러면서. 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뭔지 아시죠? 네, 저는 업계 커리어를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 기획과 사업, 데이터 분석 같은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PD와 PM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현재는 사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에서 마술양품점이라는 모바일 게임의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부는 국어 국문학과인데 대학원에서 많은 게임 덕후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저도 친구 따라 게임 업계에 들어오게 됐고 콘텐츠 기획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와글와글이라고 하는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업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분들과 타 업계에서 이직하신 경력사원분들에게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게임 개발 과정과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고 각 직군별 특징과 역할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담당한 리버스 멘토링은요, 기존에 선배 멘토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오히려 후배 멘티가 되고 후배 멘티였던 분들이 오히려 선배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서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게임업계에 처음으로 오신 임원분들께 이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분들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술양품점이라는 게임의 IP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부담스러웠죠. 막 실장님, 뭐 이사님, 내가 과연 뭐 어떤 분에게 멘토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멘토가 될 수 있을까? 되게 의아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묵혀놨던 그런 기사 같은 거나 스크랩 해뒀던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을 다시 한번 뒤져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제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이제 시간을 어렵게 내서 참여하시는 멘티분들께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고 또 그 부분이 좀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멘티분들께서 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했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조그마한 것에 되게 반응들을 엄청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막상 이렇게 1대1 또는 뭐 1대3으로 만나 뵈었을 때에는 뭐 마실래요? 하면서 되게 편하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되게 어렵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말쯤에 연말쯤에 잘 계시나요? 이러면서 네, 원래 와글와글이 1시간 정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일날 멘티분들께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당일날 2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멘티분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현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올해로 5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도 사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스마일 게이트는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근데 저는 단지 저희 팀에 있는 분들과 소통만 했었다면 오히려 이 멘토링을 통해서 다른 법인의 다른 분들,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고민을 하시면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얼어 있긴 하지만
긴장을 풀라라는 게 제 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솔직한 모습, 솔직한 감정을 끌어내서 거기에 담았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멘토링이라는 과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거지만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지 반방향으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보다 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제가 처음 게임 업계에 들어왔을 때, 신입이었을 때, 당연히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려면 어떻게 이해하려고 고민했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누구나 알만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위주로 아이디어들을 뽑아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멘토링이란 긍정적인 선순환이다.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왔을 때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눔으로써 그분들이 또 도움을 얻고 언젠가는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께 더 좋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 멘토링은 비타민 드링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께서 겪으셨던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본인에게는 현재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 누군가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 없이 멘토링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좋으신 분들이니까 다들 사원증에는 되게 근엄하고 엄격하고 진지한 모습만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 만나 뵈면 다들 귀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갖지 마시고 그냥 주저없이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신청 클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